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온 에어 앵커 온 인주입니다. 그동안 너무 달렸던 탓일까요? 일단 우리 시장에는 좀 피로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좀 드리워진 우리 증시입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고요. 어제까지 7거래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일단은 오늘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8거래를 연속 순매수는 이어갑니다. 특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이 대형 바이오주를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수에 이렇게 뭐 힘이 없어도 가는 종목은 잘 가고 그러는데 왜 항상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종목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786-1022-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상통 앱까지 지금부터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온 에어 검색하시면 바로 뜨거든요. 이쪽에도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식 온 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생방송 주식 온 에어. 내 종목의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면 지금 전화번호 눌러주세요. 02-786-1022-1023. 전화는 부끄러우시다고요? 그럼 문자로 보내주세요. 013-3366-8288. 주식 온에어는 모바일 어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상톡을 설치하시고요. 휴대폰으로 빠르게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 종목 전략 망설이지 말고 생방송 주식 온에어와 함께하세요. 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전격 해부하는 상승 돌파 고 시작합니다. 이상투자그룹 서성민, 김충석 두 전문가 오늘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성민 전문가님, 오늘 의상에 좀 힘 좀 주셨네요. 뭔가 산뜻해 보여요? 아닙니다. 키 커 보이려고 일단 빗살 무늬로 입었습니다. 예. 그 키 커 보이는 만큼 또 두둑하게 우리 수익도 챙겨주시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충성 전문가님, 네. 저희는 또 일주일에 세 번 뵙나요? 정말 이제 네.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너무 많이 보죠. 네, 그래도 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오네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문자, 전화 많이 주세요. 네, 여러분께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 이름을 올렸는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리 이동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인선 ENT입니다. 이거 사실 이 시간에 딱 한 달 전쯤에 다뤘던 종목인데 오늘, 어제 뭐 무섭게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폐기물 관련주인데요. 뭐 이 종목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뭐 쓰레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심이 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이 산업 폐기물 처리 단가가 매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 7월에는 또 한번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그런 스토리로 인선 ENT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5거래일째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 올 들어서만 주가는 5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전파기지국입니다. 저희 어제 이상톡에 상담글 요청이 올라와서 받으렸던 종목인데요. 와, 오늘 급등을 하면서 아마 그분 수익 보고 계실 겁니다. 이 기업은요. 공용 무선 기지국 전문 업체인데요. 정부가 5G 혁신 사업을 육성하겠다, 팔 걷어붙이고 뭐 강하게 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주, 통신 장비주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의견 들여다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주가가요 20%가량 급락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번
이번 달 들어서는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10%가량 이달 들어서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컨센서스가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사고는 있는데 정말 좋은 건지 혹시 여러분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자, 앞선 두 종목 투자 의견 확인합니다. 인선 ENT 충성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선 ENT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3월 정확히 한 18일 정도였을 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징주로 선정을 하고 또 언급을 드리고 투자 의견도 고라고 외쳤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이제 불법 그 폐기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로 좀 되돌아온 일이 좀 있었죠. 이 일이 좀 기사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이제 문제될 가능성이 좀 어찌 보면 좀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개각이 되면서 네, 친환경 정책을 내놨죠. 2022년까지 이 불법 폐기물과 관련한 문제를 다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좀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선정한 인선 ENT. 네, 인선 ENT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가 들으면서 딴 데 멀리도 안 볼게요. 예, 올해가 들으면서 상당히 예, 얼마였습니까? 약 6,000원이었던 주가가 9,000 현재 600원이 넘는 이런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엔텍 예,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상향의 그 추세가 그려지면서 예, 어디가 하늘인지 예, 모를 정도로 이게 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그려볼 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와이엔텍도 있죠. 와이엔텍도 꾸물꾸물 움직이다가 뭐 지난 3월서부터는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예, KGTS 예, 마찬가지죠.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언급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네, 특징주로 선정을 하고서 또 투자 의견을 고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 중간에는 주가가 예, 휘청휘청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견조하는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다시금 웬만한 그 주요 이평선들이 훼손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다시금 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멘텀들이 예,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간 기다려왔었던 예, 고수익을 가능하게 한 그 매립장 사업이 곧 재개가 된답니다. 이미 그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최종 설치 검사를 통과를 했고 또 서류 예, 이런 부분들 좀 완료를 지었대요. 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예, 지난 1월부터 본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는 스탑할까요? 아닙니다. 예, 투자 의견은 고라고 좀 외치고 싶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죠. 길게 보더라도요. 예, 이미 저항으로 작용할 만한 그 라인들을 다 넘어선 상황들이에요. 예, 넘어선 상황들이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 9,000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9,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또 지지의 모습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예,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투자액은 고고요. 참고할 만한 그 차트가 없다 보니까 목표 예, 설정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거죠. 예, 일단은 9,000원 선 지지 기대해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네, 그 시점에서 매수의 기로 한번 삼아보자. 예, 지지. 네, 네, 지지 기대해보고 하자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어머나, 아재 개그 지지지. 9,000원 하단 잡아드렸네요. 일단은 갈 때까지 가자 라는 관점에서 인선 ENT 고 의견 챙겨봤습니다. 다음 기업은 전파기지국. 어제 상담하면서 일단은 상단에 대한 가능성 충성 전문가께서 챙겨주셨는데 서성민 전문가님, 요거 더 갈 수 있을까요? 꽤 많이 올랐어요.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얻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급하게 이 타이틀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걸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어. 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계 최초로 최고속 열차를 만들었는데 네, 정거장이 없습니다. 거의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G 상용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여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지국의 개수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측면 때문에
국가기관 산업인 기지국 건설에 있어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전파기지국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는 그러한 효과를 낳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KT라든가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의 기지국 망 제공에 관련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차트로 또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모든 매물대를 돌파하는 돌파 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단 부분인 3,200원 정도에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매물대로 모두 돌파한 상황이니만큼 4,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한 종목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측면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고가 나왔네요. 전파기지국도 고 의견. 다만 단기간에 또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내재가 돼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추가 전략 모색해 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그 궁금증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